1985년 2월 24일, 소련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뽑힌 인물은 73세의 콘스탄틴 체르넨코라는 인물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체르넨코는 곧 당시 소련의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로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고 병들고 허약한 체르넨코는 소련에 약해져만 가는 상태를 보여주었고, 그는 불과 14일 만에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새로 선출된 인물은 54세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습니다. 서기장으로 뽑힐 때 고르바초프는 아직 당에서 유력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대안이 없었을 뿐이다 라는 고위 당 내부자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선출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1980년대 소련은 여러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젊은 지식인들은 개혁을 원했던 반면 보수적인 기성세대는 이에 반발하고 있었고, 소련의 여러 연방국들은 점점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곧 개방과 개혁으로 상징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소련의 최고 위치인 서기장 자리까지 올라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일까요? 고르바초프는 1931년 소련의 프리볼노예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콤바인을 다루는 험한 일들을 배웠고, 이 덕분에 어릴 때부터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위 자리에 오른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당의 특권계층 출신이 아니었던 그는 어릴 때부터 공산당이 선전하는 것과 현실에, 특히 열악한 지방 사정 사이의 괴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열악한 사정에서 벗어나는 개인적인 방법은 당 내부로 들어가 출세하는 것 뿐이라는 것 역시 빨리 깨달았습니다. 마침 시대적 상황도 그를 도왔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사망했고, 이는 기존의 많은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덕분에 고르바초프는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대학인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19살의 나이로 가방 하나만 들고 며칠간의 여행 끝에 모스크바에 도착한 고르바초프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철학을 공부하던 라이사라는 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과 라이사가 사과의 양 반쪽처럼 서로 잘 맞았다고 말했고, 몇 년 후인 1953년에 둘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비에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가의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학교를 졸업한 고르바초프는 곧 당의 명령으로 스타브로폴이라는 지방으로 파견되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열악한 지방으로의 파견이었기에 좋은 출발은 아니었지만, 고르바초프는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당의 고급 간부로 승진하기 시작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배경 덕분에 농업에 관해 잘 알던 그는 특히 농기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1970년에는 스타브로폴에서 농업 분야의 장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스타브로폴에 발령되었을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의 중앙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브로폴에 유명한 온천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점점 늙어가는 당 고위 관료들이 갈수록 온천을 찾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맥을 맺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스타브로폴을 방문하는 당 관료들을 직접 방문해서 환영했고, 당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그의 존재가 점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약을 토대로 고르바초프는 1980년 정치국의 위원으로 마침내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근거로 고르바초프는 이제 소련에서는 매우 드물게도 해외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후 역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이유는 고르바초프가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많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련이 서방 국가들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열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을 외칠 때 그를 지원했던 인사들도 해외 경험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곧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할 자세로 이어졌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서기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도 이미 해외를 돌아다니며 외국 정상들과 만나며 실무를 다뤘었는데, 강경한 영국의 대처조차 고르바초프를 가리켜 나는 그를 좋아했다, 그와 함께라면 일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의 이런 호의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고르바초프가 서기장 자리에 올랐을 때 소련은 각종 위기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계획 경제로 인한 문제, 원유 가격의 하락,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목적이 불분명한 전쟁, 당 내부 관리들의 극심한 부정부패, 인민들 사이에서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문제, 그리고 소련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비대한 무기 개발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는 금주였습니다. 그는 당의 행정체제를 동원하여 인민들 사이에서의 금주운동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되게 그렇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암시장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이전까지 소련의 방식이었던 당 관료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의 한계를 크게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1986년 전당대회에서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했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그러했는데 무기 경쟁을 통해서는 결코 서방 제국주의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내에서 소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무기, 특히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을 만났고 무기 개발의 규모를 줄이는 여러 차례의 조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1987년에는 당시로서 파격적이게도 워싱턴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보로 인해 고르바초프는 곧 서방 언론에서는 일종의 스타가 되었지만 정작 소련 내에서 그의 인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점에는 여전히 물건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1986년에는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 여태까지의 당에 의한 위기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1987년에는 18살에 불과한 독일의 아마추어 비행사 마티아스 루스트가 헬싱키에서 출발해 소련의 공군 체계를 무시하고 모스크바에 착륙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 내부의 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고르바초프는 이를 명분으로 당내의 고여버린 인사들을 새로운 인물들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말하며 검열을 사실상 폐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도입했으며 이전에 KGB에 의해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던 정치범들을 사실상 복권시켰습니다. 숨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라는 고르바초프의 말은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당내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부정부패와 비효율의 문제는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말은 소련의 여러 연방국들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을 자극했지만 고르바초프의 통제를 벗어나 이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사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스크바에서는 그에 반발하는 보수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이틀밖에 가지 못하고 진압되었지만 위기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점점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1990년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고르바초프와 1991년 러시아의 대통령 자리에 오른 보리스 옐친 사이의 관계에서 고르바초프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방을 내걸더라도 소련 자체를 해체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옐친과 러시아의 많은 엘리트 계층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다른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제 민족국가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옐친은 1991년 12월 8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지도자들을 만나 국제법의 주체로서 그리고 지정학적 실체로서 소비에트 연방국은 더 이상 존재하기를 멈춘다 라는 합의서에 서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소련의 대통령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정치적 싸움에서 자신이 패배했음을 깨달은 고르바초프는 2주 후인 12월 25일 소련 대통령으로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연설에서 그는 전체주의 체제가 끝났으며 사회가 자유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쪼개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련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20세기를 뒤흔들었던 냉전의 시대도 저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고르바초프는 서방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자 동독과 동유럽의 자유를 가져다 준 인물이 되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반역자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 러시아에서 발생할 각종 혼란과 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르바초프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얼마만큼 다층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